어린 시절을 읍에서 자랐습니다. 도시도 아니고 또 아주 촌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동네 어른들의 이 언어 문화 속에 유난히 욕설이 좀 많이 섞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칭찬을 해 주시는데도 고놈 참 예쁘게 생겼네, 저놈 참 귀엽네, 뭐 이놈 저놈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좀 화가 나시면 강단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좀 심한 욕설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저주에 가까운 욕을 퍼붓습니다. 만일에 그 당시에 그런 욕이 말이 씨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벌써 되졌거나 아직 살아있으면 어디 가서 빌어먹고 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요, 과거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저주에 가까운 욕을 밥 먹듯이 먹으면서도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우리 어머니들 때문이다. 자녀들의 그 흐르는 코를 닦아주실 때마다 흥! 해라! 흥! 옳지 옳지 한 번 더 세게 흥!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난 축복의 언어였습니다. 흥해라, 잘 되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라 경제가 이렇게 흥하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 참 짧습니다. 남은 날 동안만이라도 서로 간에 가까운 사람이건 먼데 있는 사람이건 축복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 나누셨지만 특별히 좀 사랑의 눈으로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길면 다 잊어버려요 또. 성경에는 축도문이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대부분의 한국교회와 우리 한인교회들은 신약의 축도문을 주로 사용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지금은으로 시작되는 우리 목사님들의 축도문에 주로 많이 사용되죠. 그러나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은 이 구약의 이 축도문을 더 선호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아론의 축도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축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24절.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저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즉 너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키시는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 축복의 이 기도문은 도시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뭐 안정된 마을에서 주어진 게 아니고 광야 한 복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원형 그대로 그냥 거의 보존되어 있는 게 광야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크고 작은 위험이 따릅니다. 날씨, 낮엔 덥고요, 밤에는 춥습니다. 뱀, 전갈, 이런 독충들이 늘 있습니다. 배가 고파 굶주린, 그래서 사나워진 짐승들이 언제 공격할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텐트 치고 사는 그 유목 민족들이 언제 공격할는지 모릅니다. 길, 광야에 길이 있다고요? 여러분, 뭐 비가 조금 오면 물이 흘러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그러나 금방 말라버리게 되면 그 길이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지고 맙니다.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게 광야의 길이죠. 목적지는 있습니다. 가나안. 그러나 거기에 이르는 분명한 가야 할 길은 저들 앞에 주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최고의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더 많은 재산이었을까요? 뭐 자식들이 좀 더 광야에서 잘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들에게 정말 절실하고 가장 와닿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Give me tomorrow. 우리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하루하루 불확실한 그런 순례길을 행하는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금이나 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절실한 그리고 감사한 그런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가시 울타리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사나운 짐승이나 혹은 적군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둘러친다, 그런 뜻입니다. 혹시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샤마르의 첫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꼭 포크처럼 생겼어요. 세 개가 이렇게 날카롭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글자가 이 샤마르의 첫 글자. 그래서 아주 뾰족뾰족한 것으로 저들을 이렇게 진쳐주시는 모양입니다. 여기서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쇼메르라고 하는데 이 샤마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은 깨어서 높은 망루 위에 올라가서 멀리 내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적군이 혹시 저 멀리에서 오면 미리 보고 평안히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게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대군이 올 때는 빨리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마치 파수꾼이 캄캄한 밤중에도 깨어 있듯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21편 4절 여러분이 아주 잘 암송하시는 그런 말씀이 저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혹시 예배 중에 피곤하셔서 좋을 수도 있어요. 성가대도 좋을 수 있습니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의자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뉴욕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났습니다. 프라미스 교회의 이 의자는 설교자의 무덤이다. 여간해서는 사람들이 조금 듣다가 너무 이민자의 삶이 고단하니까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기대고 있으면 이제 깊은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는 시간에도 우리가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졸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듯이 신약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밤에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세상 모르고 우리는 잤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난 밤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어나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까지 오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8절에는 하나님의 이 지켜주심은 언제까지 가는 것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하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한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상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5절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저 내용도 언어의 뜻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를 원하는데 즉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말에 얼굴이라는 말이 있죠. 어떤 분이 풀이하기를 얼 꼴에서 왔다고 합니다. 얼, 정신, 마음이죠. 조상의 얼, 사람의 마음, 이것이 얼인데 이것이 이제 겉으로 나타난 형태, 이것이 바로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굴 속에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없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향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얼굴 돌립니다.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돌립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형태가 겉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고 얼굴의 핵심이 눈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마주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게로 향하사 이런 뜻입니다. 저도 이 말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근데 오래전에 한국에서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부흥집회가 한번 열렸습니다.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시간 얼마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마지막 집회 마치고 이제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바깥에 현관에서 이제 서 계시고 성도들이 일렬로 쭉 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냥 나갈까 그러다가 너무 이번에 받은 은혜가 큰데 그냥 나가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인업을 해가지고 한참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참 강사 목사님 손을 잡아보는 것도 참 황공하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손을 잡고 강사 목사님 이번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이분이 악수는 나하고 하면서 얼굴은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빙그레 웃으시는 거였어요. 아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손은 나하고 악수하고 있는데 이분의 눈과 얼굴은 내 뒷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죠? 정말 뭐 대학생이었지만 그때 굉장히 제가 마음이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보다 중요한 게 얼굴이로구나. 손은요, 마음이 없이도 그냥 내밀 수 있어요. 정치인들 뭐 적하고도 그냥 악수해요. 뭐 계산해가지고 그냥 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도 악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눈을 마주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손은 그래봐야 상대방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상대방의 마음이고 상대방의 전부이거든요. 손은 마음 없이도 내밀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굴과 눈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없이는 돈을 갖다 줘도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손은 이 사람에게 내밀면서 눈은 다음 사람에게는 절대로 향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되대요. 막 사람이 밀려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하고 짧은 시간에 인사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죠. 의도한 건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서 그런 비슷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또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게 얼굴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차원 높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분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부를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직 환경은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내야 할 빌은 이렇게 쌓여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이 이 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큰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축복만으로도 우리는 참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이 또 한 번 나오네요. 하나님의 얼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런데 아까 표현은 그냥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만 했는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발전된 그리고 더 이렇게 강화된 더 아주 이렇게 깊어진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는 멀리서 그냥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이렇게 향하시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이 지구상에 사랑의 대상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이런 짜릿한 임재 이거 최근에 언제 경험해 보셨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멀리서 그냥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만 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족한데 그게 아니라 뚫어지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니 이런 은혜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가 주어지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평강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샬롬. 이것은 바깥에서 말하는 평화, 피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뭐 정치인들이 말하는, 군인들이 말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은 언제라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갈등이 사라진 상태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 다시 새로운 갈등이 찾아올지 몰라요.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것도 샬롬은 아니에요. 언제 더 큰 문제가 또 우리에게 엄습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샬롬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환경과 무관하게 느끼는 놀라운 신비로운 그 상태 이걸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나운 파도가 절벽을 때리는데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 독수리 동지에서 새끼들이 그 어미의 날개 안에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 바깥은 난리예요. 그러나 그 든든한 어미의 품 안에서 고요함과 그 평화를 누리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샬롬의 행복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가 요즘 자주 같이 읽게 되는데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그대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금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궁극적 평안, 샬롬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은 들어갔다가 막힌 곳에서 되돌아 나와야 됩니다. 헛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여전히 땅속이고 여전히 어둡지만 계속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저 끝으로 나오게 되고 나와보면 어느새 이 험산 줄령 하나를 하나님의 지혜로 최단거리로 통과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혹시나 제자들이 낙망할까봐 저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인데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진정한 샬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 진정한 평안과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에서 오는 평강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아론의 축복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는 예배의 마지막 축도 시간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축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축도는 언제나 예배 중간에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배 끝에 합니다. 예배의 끝은 우리의 삶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배 후에 우리는 삶의 치열한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세상 아닙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시간, 미지의 세계로 우리는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있지만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분기점에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축복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축복 없이, 이 지켜주심의 보장 없이, 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뚫어지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주시는 이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목적지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축도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도 받기 전에 자리를 뜨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애도 봐야 되고 주차를 더블 파킹을 해놔서 또 남들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옛날에 잠옷실이 여기 또 2층에 있을 때는 그 유모차를 끌고 온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일찌감치
이렇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주의 종을 통해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이 몇 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몇 마디 안 되는 거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듬뿍 담겨 있는데 그거를 소홀히 여기면 축복의 하이라이트를 놓치고 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은혜 주심과 이 평강 주시는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거니와 이 축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는가를 누가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확 지나가셔서 놓쳤던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데 고맙게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저 말씀으로 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승천하셨을 것 같습니까? 1번 이런 모습, 2번 이런 모습, 3번 이런 모습. 정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의 마지막을 축복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나가셔야 되는데 제자들만 남아있게 되는데 저들에게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은 하셨지만 저들 홀로 남아서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 저들이 해야 될 텐데 주님은 저들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의 눈에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주님의 승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교리적인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하시던 그 일이 이제는 고스란히 지상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되었음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크게 세 가지 사역하셨습니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그 사역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위임되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싱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거라. 축복은 안수받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따라서 만인 제사장 직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저들에게 전달하고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슬픔과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 대신 아뢰는 거룩한 기도의 중보자요 제사장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preaching, teaching, healing과 함께 이제는 blessing. 주님이 지상생의 마지막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 흉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드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자리에서 이 축복의 이 위대한 아름다운 기도문을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한번 적용해서 주님 앞에 드려보고 또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비춰주실까요? 자, 저기에 괄호를 비워놨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채워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아멘. 어쩌면 그렇게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는 저 괄호 안에 우리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넣어서 우리 이 시간에 짧지만 중보 기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대한민국에게 복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대한민국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대한민국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조국을 위해서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탄식만 하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저렇게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는 축복이 실시간으로 그 땅에 전달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게 될 것입니다. 저기에 뉴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넣어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는 프라미스 교회에 복을 주시고 프라미스 교회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프라미스 교회에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프라미스 교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기에 여러분의 남편도 누우시고요. 여러분의 아내도 누우시고요. 여러분의 집안에서 고이고이 자라는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차례차례 넣어서 축복해 보십시오. 또 이제 장성하여 기숙사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또 타주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저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끌어들이십시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 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샬롬의 은총이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